지난주에 드디어 정보 공개가 됐죠. 네. 아, 그렇죠. 아, 주입 반응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네. 아. 진짜 막 떨렸어. 듣는. 진짜. 아, 잠이 안 왔어, 그날. 그리고 형이 얘기한 것처럼 네. 워리어라고 표현하시잖아요. 그치. 이제는 전체가 다 워리어가 다 전쟁이지. 거죠. 네. 누구랑 누가 데이트 갈 것 같아요? 이제 또 다른 워리어가 나타났죠. 나타났죠. 주인공이 바뀌었어요. 김대현 씨가 또 다른 워리어예요. 맞아, 지금 맞아. 박효정 씨도 이제 라이징 스타예요. 아. 김대현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박효정 씨한테 호감을 표시했죠. 자, 받아들일 것 같다, 안 받아들일 것 같다. 박효정 씨가? 네. 전 받아들일 것 같아요. 나도. 나도. 받아들일 것 같아요? 그게 아니지. 저는 여자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것 같다.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.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그렇게 더 서투르게 급하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여자는 오히려 좀 뒤로 물러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. 저도 교훈 씨 같은 마음이긴 한데 그게 이게 만약에 3박 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면 그렇지. 그렇게 선택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어쨌든 모든 이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. 일정의 마지막 맞아요. 날이에요, 이제. 이제 끝이야. 그래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나는 사랑의 감정을 한 번 더 느끼고 간다의 한 표. 왜냐면 여기서 커플이 돼야 동거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. 이거 맞는 답을 근데 약간 설레이는 단어일 거예요. 할 것 같아요. 설레. 네, 돌싱들한테는 동거 되게 설레이는 단어일 것 같아요. 하여튼 궁금해서 못 찾겠습니다. 그럼 누구랑 데이트를 할지 우리 한번 보시죠.